추석이 들어서면서 유속이 다시금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날씨가 도와주고 있는데요. 맑은 가운데 수온은 11.9도로 유지 중이고 초속 2.5m의 약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파고도 0.5m로 낮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고 파고도 0.5에서 1m로 낮게 일겠지만 내일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밤부터는 비가 오겠는데요. 파고도 1에서 2.5m로 높아지겠고 바람도 초속 9에서 14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전라남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모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밤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 사진입니다. 현재 제주도에만 구름이 조금 끼어 있고요. 전국에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의 영향으로 전국 대체로 맑다가 점차 저기압의 영향 받겠는데요. 차차 흐려지면서 밤이 되면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방문하 연무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 서울이 13도, 대전과 광주가 10도고요. 최고기온은 청주가 25도, 대구는 26도입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현재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되었는데요. 바다의 물결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제주도 앞바다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낮이 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3도, 전주도 13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15도, 전주가 17도, 대구 17도로 내일보다 낮 기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